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오존 농도도 짙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낮 동안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최근에 비 소식이 잦습니다. 장마 전선이 올라온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장마 전선은 여전히 멀리 있고요. 기상청에 따르면 7월쯤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내일 아침과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3도, 포항과 영덕 26도, 경주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중부와 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어서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고요. 다음 주에도 구름 많은 날씨가 예보돼 있지만 언제든지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에게 막말을 했다는 폭로가 시정 질문에서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정 의원은 이 시장의 막말과 폭언처럼 포항시 내부의 낡은 조직 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며 시장의 사과와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 현장.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정재 국회의원, 김민정 안병국 포항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이 자신에게 여러 차례 막말과 폭언을 했다고 의회 시정질문에서 밝혔습니다.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말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네가 뭔데 나한테 감히 이런 말을 하냐? 5번 이상 소리를 지르면서 차를 타러 가셨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전혀 아니고. 더구나 시장이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에게 욕설과 막말, 폭언을 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그야말로 우리 직원들이 이회 학습을 공무원들한테 한다고 한들 조직 막말과 문화가 굉장히 하지 그냥 마세요. 상급자 말을 듣고 매일 폭언을 듣고 하는데 어떻게 조직 문화가 바뀌겠습니까?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시의원도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당시 시장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니를 위원장이라 해주고 안 해주고는 내 마음 아니냐. 또 그다음에 니를 뭐 같은 당이니까 내가 이렇게 또뭐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니면 니를 올려줄 일이 뭐 있노? 이런 그 니란 표현이 시장이 한 거죠. 다른 시의원들도 이번 시장의 행동은 공무원 사회의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 정도인 사람임에도 그런 직책으로 보지 않고 그 어리고 여자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행동이 툭 나오는 거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저는. 나이가 어린 여성 시의원. 이렇게 보는 관점 자체가 젠더 이식이 낮은 거잖아요.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시정 질의에서 발언하는 김 의원을 비난하고 중단시키려는 행동을 해 눈총을 사기도 했습니다. 제가 막말 폭언을 했습니까? 김 의원은 공적인 행사에서 포항시를 대표하는 시장의 언행으로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며 공무원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장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당시 현장에서 김 의원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못해 나온 반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아니, 시장이 어디 가서 불러줄 수도 있고 안 불러줄 수 있지. 그걸 어떻게 시장한테 왜안 불러주냐고 따지고 항의하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강덕 시장이 시의원을 비롯한 여러 명에게 상습적으로 막말과 폭언을 했다는 폭로가 시의회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0시부터 30일까지 동경주 지역인 감포읍과 문무대왕면, 양남면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3일 사이 문무대왕면 소재 치킨 체인점과 관련된 확진자 등
동경주에서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동경주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집합 금지하며 노래연습장은 저녁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도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한편 경주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동경주 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 3곳을 설치했고 지난 이틀간 1,666명을 검사했습니다. 포항 철강공단의 끝자락, 화학공장과 인접한 청림동 주민들이 지난 나흘여간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동네에서 심한 가스 냄새가 났고 이를 맡은 뒤 구토까지 했다는데요. 포항시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강공단 화학공장들과 바로 맞닿아 있는 포항시 청림동. 지난 22일 저녁 동네에서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탄 가스 냄새, 비슷하게 냄새 맡고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저녁에 그래가 문을 닫고 잤지요. 다음 날에도 이 냄새가 계속되자 주민들은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꼈고 심지어 구토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악취가 너무 나서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이제 두 번 정도 구토를 하고 도저히 잠을 못 자요. 머리도 아프고. 속이 울렁거려가 고토할 것 같은 기분이잖아요. 그런 기분. 머리도 아프고 울렁거리고 이래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수십 년간 공장 악취로 고통받아왔지만 이번에는 일반적인 악취가 아닌 마치 연탄가스 같은 냄새였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옛날에 연탄 이렇게 물 이렇게 해가지고 쫙 올라오는 그런 냄새입니다. 주민들은 이 가스 냄새의 근원지가 바로 옆 포스코 케미칼 공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개선책을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고 기아 핑계를 댄다고 하는 기업 윤리를 보면 도저히 못 갈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장 조사에 나선 포항시는 단순 악취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경상북도와 함께 포스코 케미칼과 OCI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단순 악취가 아닌 것 같아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불순물 섞이고 하면 뭐 그 연탄가스 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이에 대해 포스코 케미칼은 굴뚝 자동 측정기기 등에서 기준치를 넘는 대기오염 물질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여파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 시내버스 요금은 입석 기준 2016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 후 5년째 현행 요금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 경북도 내 23개 시군 가운데 10개 지자체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고 2개 지자체는 오는 8월 요금을 인상합니다. 봉화에 이어 의성에서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군수를 규탄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단체장들의 잇따른 비리로 지방자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국민 회원들이 군청 앞에 모여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성 군수 그리고 다른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의원들을 규탄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의성군의 부정부패는 이번 논란 보도뿐만 아니다. 최근 불거진 군의원들의 불법 탈법 도덕적 이해는 그게 다라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공사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성군수와 함께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공동 추진 중인 김영만 군의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9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엄태양 봉화군수는 군민들로부터 직접 사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의 잇따른 비리 혐의로 행정 공백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 고위 공직자들이 이 부정부패 이렇게 만연돼 가지고야 저희들은 끝까지 경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고. 지방자치의 또 다른 한 축인 지방의회가 단체장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시민단체의 감시 역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견제 권한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또는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의회와 집행부들의 활동을 볼 수 있는.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는 청렴과 도덕성을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유권자들의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는 어제부터 제3차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된 5,760여 건 가운데 5,570여 건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고 이번 지원금은 모두 242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진 지원금 가운데 공동주택 공용 부분 지원 한도가 1억 2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 개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가 낙동강 구미 해평에서 하루 30만 톤을 취수해 대구에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취수원을 상류 쪽으로 다변화해 잦은 수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인데요. 2년에 걸친 연구 끝에 내놓은 결론인데 구미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환경부 낙동강 유형 물관리위원회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대구 취수원은 이전 대신 구미 해평 취수원을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산 매곡 정수장에서 취수하는 하루 58만 톤 가운데 30만 톤을 55km 떨어진 해평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구미에는 상생기금 조성과 농축산물 우선 구매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1급수인 한강에 비해서 3급수 수준인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고 산업폐수 미량오염물질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대구시도 하루 30만 톤 받는 대가로 연간 약 100억 원을 구미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대구 시민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을 조정해서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미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용역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의 답이나 취수원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치적 논리로 푸는, 힘의 논리로 푸는 이 환경부에 대해서 구미 씨는 끝까지 잘못된 용역을 바로잡고 끝까지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1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간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취수원 정책이 낙동강 수질 개선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수질을 포기하는 방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실질적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 개선 문제는 회피하고 즉 보호 처리 방안은 회피한 채 보호를 고착화하는 취수원 이전 문제를 강행한다는 게 낙동강은 1991년 페놀, 2009년 일사다역산, 2018년 과부라 화합물 등 수질 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취수원 변화를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란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정작 이해 당사자인 대구와 구미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경주시 산내면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산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4년간 40억 원을 투입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감센터와 다목적 마당, 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이 추진됩니다. 영덕군이 남정면 장사리 문산호 1원을 체험형 관광레저인 서바이벌 스포츠 명소로 조성합니다. 영덕군은 대한 서바이벌 스포츠 협회와 업무 협약을 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서바이벌 스포츠를 연계한 새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장사리 문산호 1원에 시설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은 포스코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포스코가 발주한 공사의 현장 관계자로 일하며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기성금 1억 6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낮 동안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최근에 비 소식이 잦습니다. 장마전선이 올라온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장마전선은 여전히 멀리 있고요. 기상청에 따르면 7월쯤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내일 아침과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3도, 포항과 영덕 26도, 경주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중부와 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어서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고요. 다음 주에도 구름 많은 날씨가 예보돼 있지만 언제든지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